경북교육청은 오는 8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공사 현장을 찾아가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합니다. 공사 규모가 10억 원이 넘는 작업장 13곳으로 건축과 토목, 전기, 설비 등 전문 기술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교육청과 지역교육청, 지역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까지 점검합니다. 현장에서는 안전과 품질, 시공, 청렴계약 이행 여부 등 공사 전반을 살피고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바로잡도록 할 방침입니다.